오늘부터 생선구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선의 손질을 먼저 하셔야 되겠는데요. 생선은 꼬리부터 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비닐을 벗겨주시고요. 지느러미는 단정하게 이렇게 살짝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가미를 이용해서 내장을 빼주셔야 되는데요. 시험장에 가실 때 이런 나무젓가락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무젓가락에 이 모서리에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갈고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생선 아가미를 떼내주시겠습니다. 내장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아가미를 떼주시고요. 칼집을 넣은 부분을 아가미를 통해서 이렇게 생선 내장에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내장을 잡아서 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장이 딸려 나옵니다. 생선을 씻어서 세번 정도 칼집을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칼집을 내주고 다시 한번 그대로 돌려서 세번 정도 이렇게 칼집을 손질한 생선은 소금을 살짝 뿌려서 절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이 생선살이 탄력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생선을 먼저 손질을 해서 소금에 절여 놓으시고 이제 생선구이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을 넣고요. 파마늘 다진 거, 파 다진 파, 다진 마늘, 그리고 설탕, 참기름, 간장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깨소금, 춧가루. 양념장이 너무 되직하면 물을 조금 넣어서 생선에 발라질 정도로 온도를 맞춰서 양념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선에 애벌구이를 하기 위해서 유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한 큰술 정도에 간장 한 잡음술 정도 넣어서 접시에다가 이렇게 유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소금을 살짝 뿌려놨던 생선은 물기를 좀 닦아서 유장을 발라주겠습니다. 석쇠를 먼저 달구고 식용유를 발라서 코팅을 해주신 다음에 생선을 애벌구이를 하겠습니다. 양념을 바르고 많이 구울 수가 없기 때문에 생선구이는 애벌구이 단계에서 생선이 거의 다 익을 수 있도록 구워주셔야 됩니다. 애벌구이를 하셔서 이제 양념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 앞뒤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주겠습니다. 애벌구이에서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생선을 익혔기 때문에 양념장을 바르고는 살짝만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너무 많이 굳게 되면 양념장이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구워주시고요. 이제 접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 부위를 담을 때는 머리는 왼쪽을 가게 하고 꼬리는 오른쪽에 갈 수 있게 담아주셔야 됩니다. 먹는 사람 방향으로 머리는 왼쪽, 꼬리는 오른쪽 이렇게 생선 양념 부위를 완성하였습니다.